이 사진을 보라.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경점인데 이렇게 대로변 1층 비싼 자리에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손님도 별로 안 보이는데 안경사는 여럿 보이기도 한다. 매장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 생각해보면 1년에 한 번 안경점에 갈까 말까 하는데 유튜브 댓글로 안경점은 왜 안 망하는지 알려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다. 말씀드렸어요. 아비치 같은 경우에는 TV 상품이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진은 괜찮을 거예요. 20%. 다른 데에서는 좀 더 높죠. 프랜차이즈 안경점 근무 경험이 있는 20년 차 안경사에게 물어보니 대형 프랜차이즈 안경점의 경우에 기존의 안경테나 렌즈의 마진 이외에도 제품의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PB 상품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적당한 품질에 가성비 좋은 제품에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서 마진을 높이는 전략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안경점 매장의 경우에 최소 60평 매장으로 시작해야 하고 초기 자본으로는 5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목 좋은 역세권의 높은 임대료, 인건비, 가맹비 등이 고정적으로 나가지만 이걸 다 제외하고도 마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결국 주 수입원인 안경테와 렌즈 등의 구매가 대비 판매가가 그만큼 높게 책정된다는 뜻이다. 몇 년 전에 한 소비자 단체가 수입 콘택트 렌즈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얼마나 비싸게 팔리는지 안경점 400곳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비하면 최대 62%, 해외 온라인몰보다는 최대 84%가 비싼 것으로 조사된 적도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프랜차이즈 현황을 보면 안경 렌즈 분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3,911개로 늘어나서 1만 개가 약간 넘는 전체 안경점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는 안경사들은 대체로 예전보다 경기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매출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요즘 상황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뭐 뉴스를 보긴 했는데 지금 뭐 명절이라서 약간 조금 불편한 거 빼고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피드백은 조금 있는데 지금 시즌이다 보니까 조금 줄어든 시즌이에요. 안경에 대한 수요도 늘어났는지 확인해봤는데 한 조사를 보니까 안경 사용률 자체가 10년 전에 비해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경점의 기대 수익에 대해 분석한 과거 논문을 보면 안경점 주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마진으로 30% 이상은 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이었다. 실제 마진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도 도매가로 산 가격에 21~30% 마진, 31~40% 마진을 부쳐 판다는 답이 가장 많았고 41% 이상이라는 답변도 상당수인 걸로 나온다. 안경점 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용 설문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마진이 이보다 훨씬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나빠진 이유 중엔 이런 것도 있다. 2015년엔 안경사 회원 1,200명을 보유한 부산시 안경사회가 안경 피팅비와 수리 서비스 요금을 일괄적으로 정해서 배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예를 들면 티타늄 용접 도금 처리는 4만원, 금테 용접 피팅비는 9만원 이런 식으로 요금표를 회원 안경점에 뿌린 거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경사회라는 사업자 단체가 가격 담합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해서 과징금 2,800만원을 부과했다. 물론 안경점들도 케바케여서 안경점끼리의 저가 경쟁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개인 안경점들이 폐업하는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개인 안경점을 운영하는 25년차 안경사는 지난달 매출이 700만원 정도 나왔는데 매달 순이익이 떨어져서 현재는 매장을 내놓은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취재하다 알게 된 건데 콘택트 렌즈와 관련해서는 2011년 이후 금지되어 있는 온라인 판매가 다시 가능해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있다. 해외 직구를 하지 않고도 더 저렴하게 렌즈를 살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온라인 판매는 눈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안경사 협회 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현재 안경점에서만 렌즈를 팔 수 있도록 한 의료기사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규제 혁신 사례로 선정해서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위험성이 적은 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건 확인해 보니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쿠팡이나 이런 데서 렌즈를 직접 사도록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안경점에 렌즈를 구매할 때 온라인으로 배송이 쉽도록 도와주는 중개 플랫폼을 검토하는 거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 판매와 다른 개념이었고 가격이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외국엔 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지 궁금하다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